태풍의 고향 필리핀 동쪽 적도 부근 해상 제8호 태풍 너굴입니다. 중형급의 소형 태풍으로 발달한 뿌라비룬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타이완 부근을 지나며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부근에 원형의 거대한 구름대가 보입니다. 8호 태풍 바비입니다. 매미, 나리, 너구리, 바비, 마이사. 태풍은 엄청난 위력과는 달리 의외로 귀여운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태풍 자체는 반갑지 않지만 한글 이름이 반가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태풍의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 개미 태풍의 북상, 남해안의 집중호우. 내년부터 볼 수 있는 새로운 한글 이름의 태풍 예보입니다. 이러한 우리말 태풍 이름은 태풍위원회가 영문 이름 대신 각국의 고유 언어로 된 태풍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이름을 갖게 된 건 2000년부터이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14개국에서 각 10개씩 제출한 이름, 총 140개를 세계 기상기구로부터 공식 명칭으로 인정받아 사용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미, 나리, 장미, 미리내 등 10개를, 북한에서는 기러기, 도라지, 갈매기 등 10개를 제출해 총 20개의 한글 이름이 등록돼 있다. 태풍의 이름은 사라지기도 한다. 특정 태풍이 어떠한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이름을 퇴출시키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가 제출했던 이름 루사는 2002년 우리나라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후 퇴출되었고 대신 누리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출했던 태풍 나비는 2005년 일본에 엄청난 재난을 일으켜 독수리로 대체된 이력이 있다. 지금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태풍에 가장 처음 이름을 붙인 사람은 현대 기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클레멘트 레기이다. 1900년대 초 호주 기상대 예보관으로 근무했던 그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태풍에 평소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주변인들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